자, 대형뿐만 아니라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의류 관련 종목 중에 의류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역시 리오프닝에도 온라인 의류 판매가 지속되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코엘 패션을 가져오셨습니다. 과연 JS 코퍼레이션과 코엘 패션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?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역시 뭐 의류 관련 종목들을 대안주로 하나씩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임순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코엘 패션부터 좀 볼까요? 네, 뭐 코엘 패션은 뭐 패션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 이제 그 내의 관련 쪽으로 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뭐 퓨마나 아디다스, 리복 관련된 이제 언더웨어나 이제 스포츠 의류를 이제 생산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자체 공장은 없고 이제 외주를 통해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. 특히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홈쇼핑 관련돼서 매출세가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전자 부품 관련된 사업부들을 뭐 아직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작년 실적은 뭐 호조세를 기록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3분기 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한 11% 증가한 이제 3,366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5% 증가한 651억을 기록을 했고요.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작년에 인수한 이제 로젠텍베이의 실적이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 성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 이제 해외 업체와 이제 제휴를 확대를 해서 이제 제품을 좀 다양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. 뭐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이제 해외 스포츠 브랜드와 이제 내의 관련 쪽으로 이제 그 계속 그 론칭이 되어 있는데요. 네. 이 외에 이제 최근에 아워플레이스라는 곳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론칭을 했습니다. 아워플레이스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데이터 보유를 한 관련된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 관련된 컨텐츠를 활용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제 패션 쪽에 이제 접목을 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워플레이스가 한 4만 5천 건 정도의 그 사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네. 또 이를 통해서 친환경 의류 관련된 라인업도 추가적으로 론칭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축구 기구지 이제 FIFA 관련돼서 현재 브랜드 라이센스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만약 추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포츠웨어 관련 쪽에 그 라인업이 좀 더 보강되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젠텍베가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올해 내에 그 실적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. 특히 이제 로젠텍베가 그 이제 중소 화주에 이제 좀 특화된 서비스를 많이 네.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코엘 그룹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온라인 패션몰이나 뭐 아울렛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감안을 해 보시면 아마 나쁘지 않을 거고요.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류 같은 경우도 한번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습관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도 온라인 관련된 매출은 뭐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코엘 패션을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요.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JS 코퍼레이션 소개해 주시죠. 네, 앞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소비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산 쪽이 사람들이 핸드백, 의류라고 말씀드렸죠. 네네. 둘 다 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이 과거에는 핸드백 중심으로 OEM을 했던 회사인데 핸드백도 뭐 마이클 코어스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 또 저희는 모르지만 네, 여성분들은 네. 좋아한다고 합니다. 네, 특히 네. MZ 세대가 좋아하는 첫 번째 브랜드가 마이클 코어스로 나오는데 네.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. 이게 MK 이렇게 나오죠? 이렇게 된 스타일이죠. 네, 네.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겠네요. 예, 네. 근데, 네. 거기다 의류 쪽까지 OEM을 확대시키고 있는데요. 버버리, DKNY, 뭐 게이스 같은 쪽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한 57%까지 늘어나는 구조까지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왜 의류 쪽의 변화가 이렇게 커졌느냐라고 네. 보게 되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.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의류 OEM까지 진출을 했는데
인수하는 과정 쪽에서 부채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각을 했죠. 그래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오히려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흐름들로 나오다 보니까 ROE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관련된 쪽의 데이터가 거의 20%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의류회사입니까? 네.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그러게요.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이 생산 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이 동남아 라인 쪽의 생산 라인, 특히 베트남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이제 생산과 마진까지 회복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눈길이 끄는 게 그동안 이제 재고가 글로벌 벤더들이 충분히 재고를 쌓을 수 없었는데 그런 쪽에서 약간 개점 휴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빠르게 이 재고를 쌓아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OEM 관련된 쪽으로 발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OEM 회사들의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. 수출 쪽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물류 비용,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자재가 올라가지 가지 않았을까 싶지만 환율이 오히려 또 한 1200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네. 따라서 작년에 매출이 오히려 한 기존의 4000억대에서 9700억대로 약 한 두 배 가까이 떠오른다라고 네, 하게 되면 네, 주가도 거의 그 정도 반영해야 되겠죠. 근데 그게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600억대 그리고 올해 한 700억대까지 들어오는데 시총이 아직 3200억대입니다. 아직 뚜렷하게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뭐 3, 40%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네. 생각 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JS 코퍼레이션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뭐 요즘에 뭐 의류주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긴 하니까 이 중에 안에서도 또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사업을 보이면서 약진을 할지를 기대를 해봐야 되고 옥석을 가려야 되겠습니다. 두 분이 소개해주신 종목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JS 코퍼레이션부터 가격 전략 주시죠, 김민수 대표님. 네,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횡보했다가 서서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길인데요. 그냥 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25,000원대도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25,000원대 밑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28,700원이 있는데 네. 당연히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네. 3만 원대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22,500원대로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신 있으시네요. 나 저평가는 강하게. 네. 네. 기다리면 가니까. 네. 네 알겠습니다. JS 코퍼레이션 주셨고요. 코엘 패션은요? 네, 뭐 코엘 패션 작년 뭐 10월 달에 상승을 한번 했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최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.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일단 8,600원 선에서 뭐 매수하시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목표 가격은 9,500원,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7,500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코엘 패션과 JS 코퍼레이션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. 대형과 더불어서 요 세 종목, 의류 관련 종목주,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의류주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포트에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일단 미국 시장은 또 많이 오르면서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.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미국 시장이 또 도와주다 보니까 오늘도 좀 붉은 파이어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. 네.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그런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도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던 종목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.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지수를 봤었을 때 네,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오늘 반도체 IT 쪽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임순재 대표님요. 네, 뭐 비슷합니다. 뭐 오늘 뭐 시장 자체는 뭐 강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과연 이제 2800선 정도가 되면 일단 저항, 뭐 하락하기 전에 이제 지지선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네. 뭐 바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좀 쉬었었던 종목 중심으로 아마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